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일본 프로야구에 이 만화에나 나올 법한 투수와 타자를 겸하는 괴물 선수가 화제라면서요. 네, 그 니오넴의 22살 그 오타니 쇼헤이 선수인데요. 그 오타니 선수는 투수와 타자를 겸업해서 두 개의 칼을 휘두르는 그 이도류라 불리고요. 5시즌에 10승 20홈런 대관타를 달성하면서 그 일본 시리즈 우승을 이끌었고 그 어제 그 거의 만장일치로 리그 MVP도 수상했습니다. 허허, 이게 또 사진 보니까 얼굴도 뭐 만화 주인공처럼 이 멋지게 생겼던데. 자, 이 오타니 선수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공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요건 무슨 얘기예요? 네, 미국 시카고 컵스의 채프만 선수가 그 세계에서 가장 빠른 171km를 던졌고요. 오타니 선수가 올 시즌에 시속 165km를 찍었는데 며칠 전에 그 시속 170km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오타니 선수를 크게 주목하고 있어서요. 그 내년이나 내후년 시즌이 끝난 뒤에는 그 메이저리그로 진출할 전망입니다. 그래요. 한번 주목해봐야겠군요. 자, 우리 프로야구에서는 이 김광현 선수 SK 잔류를 선택했다고요? 네, SK가 오늘 자유계약 선수 그 FA 김광현 선수와 4년간 85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금 32억 원, 연봉 53억 원이고요. 김광현 선수는 2007년에 SK 입단해서 10년 동안 108승을 올렸고요. 올 시즌 끝나고 그 미국 진출을 두고 고민하다가 네. 친정팀 잔류를 택했습니다. 김광현 선수는 그 소속감과 안정감 때문에 그 재계약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자, 이 독일 프로축구에서요. 20대 감독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거 놀라운데 어떤 일입니까? 네, 그 독일 호펜하임이 올 시즌 5승 7무로 그 12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면서 6위인데요. 호펜하임의 그 나겔스만 감독의 나이가 1987년생 29살에 불과합니다. 네. 나겔스만 감독이 지난해 10월에 호펜하임 감독을 맡았는데요. 1부리그 잔류를 이끌었고요. 선수들보다 나이가 적은 데다가 청바지에 스니커즈를 신고 팀을 지휘해서 독일에서는 그 아이돌 감독이라 불립니다. 이야, 이게 뭐 지금 이 뭐 기량이나 능력도 능력이지만 20대의 감독이 됐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어떻게 감독이 됐어요? 네, 그 나겔스만은 그 중앙 수비로 뛰다가 20대 초반에 무릎을 다쳐서 일찍 은퇴했고요. 비디오 분석관으로 능력을 발휘한 뒤에 그 호펜하임 19세 이하 팀 감독을 맡아서 그 청소년 대회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요즘에는 그 신세대 감독답게 훈련장에 드론을 띄워서 촬영하고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 깜짝 전술로 독일 축구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뭐 신선한 소식이군요. 이 정말 감독을 하는데 나이도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멀고도 가까운 나라 중국은 지금 China Today. 네, 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한중 관계를 얼어붙게 만든 한한령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중국 전문가인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 국내도 지금 엄중한 시국입니다만 그래도 또 우리의 일상, 우리의 생활 뭐 이 국제관계 다 돌아가야 되잖아요. 오늘도 여쭤보겠습니다. 이 한류를 비롯해서 이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금지하는 명령, 이게 한한령 이렇게 불리던데요. 이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알려주세요. 예, 한한령이라는 건 이제 한류나 한국 문화 산업에 대한 그러니까 전면 수입 금지 조치다. 아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게 한자로 쓰면은. 그러니까 한국을 제한하는 명령이다. 아, 이렇게 한류 제한령 뭐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9월 1일부터 발효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게 중국 중앙정부에 정식 공문이 내려간 것도 아니고, 네. 그저 구조 통보로 그래서 각 방송사마다 알아서 한국 드라마 방송
사람을 가득지 못하게 하고요. 한국 연인이 나오는 공연 행사 못하게 하고 한중 합작 투자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한한령이 단순히 한류나 한국 문화산업이 아니고 한국의 모든 것, 한국의 제품 네. 이런 거 막는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런. 지금 중국에 그리고 전기 자동차 배터리 시장이 있는데 네. 지금 한국 기업이 여기 진출을 못하는데 이것도 한한령의 사례다. 중국 언론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삼성 SDI, LG화학이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 네. 지금 중국 시장에 진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인정을 못 받아서 그런 건데요. 그렇지만 중국 언론은 이것도 일종의 한한령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아주 밀접했던 한중 관계가 이제 미국의 사드 배제 결정 때문에 아주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악의 국민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한한령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듣고 나니까 심각한 것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방영하지 않고 우리 아이돌 뭐 중국 공연 10월 이후에 하나도 한 바가 없다 그러고요. 비준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안 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런 정도도 심각하다 했는데 이제 제품이라든가 일반적인 교육으로 다 연결이 될 것이다 이런 조짐이면 자 그런데요. 이 중국 해군이 지난 9월에 한국을 겨냥해서 대규모 훈련을 황해에서 진행했다. 중국에서 좀 뒤늦게 공개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개했습니다. 중국 해군 홈페이지가요. 네. 훈련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해군이 이제 3개 함대 그러니까 북해, 동해, 남해 함대가 있는데 여기서 전함을 무려 100척 이상 전투기 수십 대 잠수함까지 동원해 가지고 지난 9월에 황해에서 실탄 실전 연습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 당시는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신경전을 한참 펼 때인데요. 그렇죠. 훈련 당시는 외부에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공개를 한 거죠. 네. 왜 안 했는가. 한국에 사드를 배치했을 경우로 상장한 훈련이었는데 그렇지만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 한국에서 싫어하겠죠 당연히. 자극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한국을 갖다 자극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이걸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사드 배치 시위가 열렸고요. 그 다음에 외교 경로를 통해서 중국이 우리 쪽에다가 항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해군 같은 경우는 7월 달에는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했고 네. 또 8월 달은 역시 동중국해에서 했고 9월 달에는 황해에서 했는데 역시 남중국해는 미국을 겨냥한 거, 동중국해는 일본을 겨냥한 거, 황해에서 한 거는 한국을 겨냥한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 참 등골이 서늘한 얘기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외교전이 치열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군사훈련까지 미리 훈련을 하고 있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한중 두 나라 정부 이 한한령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예, 처음에 이제 한한령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한령에 대한 중국 정부 입장이 뭐냐? 네. 이렇게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 한한령이란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과 인문교류 이걸 갖다가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 말이 이제 신경이 좀 씁니다. 뭐냐면은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네. 이런 입장은 모두가 다 아는 바고 중국 민중도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관련자들도 이런 정서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중국 정부 차원에서 적극 막는 것은 아니지만 네. 한국에 대한 여론이 나빠져가지고 현장에서 그런 일을 감행하는 거야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런 의미로 해석할 네. 수가 있겠습니다. 묘하네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러니까 양저우라는 데서요 한중 한 공공 외교 포럼이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조현동 외교부 대사가 그 첸홍산이라고 중국 외교부장 조리 우리로 따지자면 외교부 차관보한테 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중국의 한한령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해는 2017년은 한중 수교 25주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25년 동안 한중 관계 기초라는 것은 문화협력을 문화교류를 계속하면서 협력을 쌓아왔다. 네. 어떤 상황이라도 이런 것을 계속 발전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실제로 중국 문화부 홈페이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10월부터 한국 연예인 공연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보통은 엄청나게 많았는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 교수님 앞으로 이 한한령 어디까지 진행될까요? 이게 걱정인데. 예, 제가 보기에 지금 아직은 저강도 제재를 중국이
현재는 펴고 있다 이렇게 하고요. 네. 지금 구체적인 공문도 없지 않습니까? 그저 전화로 그렇죠. 전화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이 오고 있는데 하지만 내년에 이제 미군이 사드를 공식 배치할 경우에는 그렇죠.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제 공문도 정식으로 내려보내고 확실하게 우리 문화 산업을 비롯해서 산업 전반 교류를 중단하는 아주 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제 중국은 예전에는 말도 못했는데 이제는 할 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와 협상 여지를 두고 처음에는 이제 사실 저강도 제재를 했는데 이제 상황이 끝나버렸으면은 오히려 고강도 제재로 돌변할 수 있다. 네. 이런 상황에 미리 대비해야 되겠다 주문하고 싶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솔직히 말해서 별로 할 게 없습니다. 네. 그죠? 한류 관계자들은 일본의 한류 10년 노력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당시 그 당시 독도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아, 생각나네요. 네. 그렇죠. 그 하루아침에 사라졌지 않습니까? 임기 말에. 네. 예. 그다음에 또 대안으로 이제 사실 중국에서 한류를 키웠는데 네. 이것도 사드 때문에 하루아침에 끝났다 이렇게 한숨을 쉬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시장은 일본 시장보다 한 4배, 5배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대로 끝내기는 우리로서는 참 너무나 아쉬운 거고요. 업계도 그렇고 정부도 해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한번 결정 내리기가 어렵지 네. 한번 결정을 내리면 이 사람들 사실은 요지부동입니다. 아. 그래서 사드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 내년 사드를 정식 개최한 이후에는 한중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데 한국 드라마가 사라지니까 일본 드라마가 뜨고 있더라. 저런. 이런 네. 얘기가 있고요. 또 이제 한한령 밑바탕에는 이제는 중국 산업이 한국과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 아니냐 아.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내부적으로는 한국 다 몰아내고 우리끼리 해서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네. 한중 합작 투자가 많은데 지금 그러니까 중국 투자한 사람들 완전히 망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이거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쉽게 어떻게 돌아오지는 아 이게 해법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게 암울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차이나투데이 중국 전문가인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였습니다.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힐스테이트로 수원 홈앤실이 더 탁월해집니다. 빠른 강남 접근성과 단지압 합격 뉴스테이에서 최소 8년의 안정적인 거주에 남다른 생활 서비스까지 탁월한 입지와 브랜드로 홈앤실을 압도하다. 힐스테이트 홈앤실 11월 모델하우스 오픈 뉴스테이 문의 1877-5002 현대건설. 처음으로 엄마가 된 날, 꿈꾸던 여행을 떠나는 날, 첫 차가 생긴 날, 세상엔 참 좋은 날이 많죠? 이 좋은 날이 계속될 수 있도록 든든한 보장과 알뜰한 보험료로 MG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보험, MG 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칠성사이다 모델 임시안입니다. 겨울을 잊은 채 변치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늘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는 칠성사이다가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 김승우입니다. 저에겐 아내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기업에게도 힘이 되는 파트너가 필요하죠. 지식산업센터 미사 테스타타워를 만나보세요. 상일 IC와 혁신 시스템으로 기업의 성장이 빨라집니다. 이제 미사 테스타타워와 상의하세요. 문의 1800-7003 대림.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화요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우성, 작가 홍기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혜 김성호, 진행의 최영일이었고요. 내일은 이 복잡한 시국을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